SM 상선이 우리나라와 인도 동안을 잇는 전기선 서비스를 개설합니다. SM 상선은 코스코, TS라인, 시마텍 선사들의 선복을 임차해 인도 동안 서비스를 이달 14일부터 시작합니다. SM 상선의 신규 서비스는 매주 금요일 부산에서 배가 뜨며 4,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됩니다. 부산에서 말레이시아 포트클럽까지 13일, 인도 첸나이까지 18일이 각각 소요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도 동안 노선을 열게 되는 SM 상선은 타 선사들로부터 선복을 빌렸은 이후 자사전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M 상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항지 확대, 신규 노선 개설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